노량진에서 교육학 강의를 하고 있는 구평회입니다. 여러분들을 이제 임용의 세계로 안내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강의를 좀 들으시면 훨씬 시험의 기간도 좀 단축되고 좀 효과적인 어떤 합격의 길로 가는데 제가 안내드리고 싶고, 뭐 요 자잘한 어떤 내용들은 제가 만든 이제 이 PPT 자료, PDF 자료를 여러분들이 다운받아서 보시면 훨씬 좀 효과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인 어떤 베이스만 좀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을 이렇게 한번 읽어보라, 이 부분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짧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좀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제 뭐 온라인이라도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많이 보시면 좀 지겹기도 하고, 또좀또 제가 또 횡설수설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짧게 좀 말씀을 이제 좀 드려나가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좀잘 이제 인식을 못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게 시험 경향이 작년 올해 시험 경향이 좀 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면은 내가 임용 시험 준비를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예, 그게 오늘 강의의 핵심이고, 그다음에 나머지들은 이제 임용에 대한 자잘한 이제 정보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이제 빠른 속도로 좀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첫째 페이지가 아니고 요게 이제 둘째 페이지, 셋째 페이지에 이제 나와 있는 경우는, 제 이제 그 수강생들이 1차 시험을 치르고 난 다음에 제한테 이제 카톡을 보내가지고 시험에 대한 소감을 이제 들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아, 구평의 교육학이 어떤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이 학생들이 최종 합격은 아는 것이기 때문에 1차 시험에서의 어떤 교육학의 소감, 1차 시험에서의 교육학 논술을 치른 소감에 대해서만 올려놓은 겁니다. 사실 이것보다도 훨씬 많은 내용이 온 건데, 편의상 이제 이두 쪽만 실어 놓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과 목차가 나옵니다만,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차근차근 좀 챙겨보도록 하시기 바라고, 요 부분이 이제 이 화면상으로는 이제 좀 옆으로 이제 누워져 있어가지고 조금 보기는 힘듭니다만, 우리가 시험에 최종 경쟁률입니다. 네, 시험에 우리가 최종 경쟁률인데, 이 최종 경쟁률이 이제 요게 여러분들 이제 좀 보시면은 7.85대 1입니다. 예, 요게 보시면은 7.85대 1입니다. 예, 7.85대 1인데,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한 8대 1 정도 된다는 것이죠. 임용 시험은 물론 이제 여러분들 이제 과목에 따라서 뭐 20대 1이 넘는 과목도 있고, 또뭐 2대 1 정도가 우리가 되는 과목들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평균적으로 우리가 8대 1이 되었다는 것은 사실은 임용 시험은 다른 시험에 비해서 보다는 경쟁률이 낮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뭐 경찰직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이런 걸 보시면 알다시피 20대 1이 우리가 넘어서는 게 보통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우리가 비하면 실질적으로 한 8대 1 정도의 경쟁률은 낮다고, 높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하나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이게 8대 1 정도가 되지만은 결시생들이, 이게 이제 접수생들이니까요. 실제 그 경쟁률은 좀잘 나오지 않는 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발표하는 지역도 있고 발표하지 않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빼줘야 될 것이 뭐냐면 결시생입니다. 그 결시생이 다른 시험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 시험은 결시생이 어떤 때는 뭐 20% 정도가 넘어서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우리 임용 시험은 그렇게까지 결시생은 생기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임용 시험은 한
한 15% 정도의 결수생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15% 정도를 뺀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8대 1 경쟁률에서 7대 1 경쟁률로 줄어들죠. 예, 경쟁률이 좀 더 줄어드니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게 시험 준비를 제대로 안 하고 시험이 이제 어떤 것이냐 한번 확인해 보자 라는 이런 차원에서 오는 이제 이제 시험 응시생도 이제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재학생이라든지 또는 이제 뭐 다른 것을 좀 하다가 갑자기 임용시험을 우리가 준비했다든지 이런 이제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런 경우들을 적게는 우리가 한 20%, 많게는 우리가 한 40% 정도 있다라고 보면은 실제적인 경쟁률은 한 3대 1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성적이 카트라인 주위에 빽빽하게 모여있는 학생들은 한 3대 1 정도. 그러니까 10명 정도 뽑는다 그러면 한 30명 정도. 그러니까 이런 경우인데 이게 이제 사실 뭐 다른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요게는 실력들이 고만고만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경쟁률은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수 있습니다. 네, 큰 의미는 없을 수 있지만 그래도 경쟁률이 다른 시험에 비해서 보다 낫다.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경쟁률은 이런데 그 우리 임용시험은 이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라고 하는 건데 다른 시험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용시험의 특징을 좀 알고 공부를 준비하시면 좀 더 효과적인 공부가 될 수 있지 않겠나 라고 하는 건데 우선 첫 번째 시험 범위가 넓습니다. 일반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다른 시험에 비해서 보다는 이 시험 범위가 넓습니다. 여러분들 뭐 사법고시라든지 또는 행정고시라든지 이런 아마 고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텐데 그런 시험 정도의 시험 범위를 가집니다. 여러분들 특히 여러분들 전공 같은 경우는 사실 시험 범위가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년에 한 번밖에 없다는 겁니다. 공무원 시험은 1년에 우리가 한 두세 번 정도 치르는 거지만 우리 임용 시험은 1년에 한 번. 보통 우리가 12월 달에 한 번 시험을 치른다는 겁니다. 두 번째, 뭐 경쟁률이 낮다는 것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2차 시험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논술이라든지 면접이라든지 실기라든지 가는 이런 이제 2차 시험의 비중이 점점 우리가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어떤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까? 시험 범위가 넓다. 시험은 한 번밖에 안 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지 카트라인 근처에 가까이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임용시험은 공부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뭐 몇 개월 준비를 해가지고 임용시험을 볼 수 있다.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임용시험은 좀 여러분들이 그 기간을 좀 두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험 범위가 좀 짧은 국어 공무원 같은 경우도 몇 년씩 우리가 준비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임용시험은 시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연히 임용시험에 대한 투자를 좀 시간적인 투자를 좀 하시는 게 마음의 준비 자세로 좋지 않겠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제도 자체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쭉 뭐 천천히 챙겨보시면 되는데 교육학 시험을 치르고 그 다음에 전공 시험을 치르는 것이 1차 시험입니다. 그리고 2차 시험이라는 것은 2차 시험이라는 것은 실기 실험도 있고 뭐 이런 것은 이제 있는 과목도 있고 있지 않는 과목도 있습니다. 그러면 심층 면접, 그 다음에 수업 실현, 수업 지도안 작성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지역별로 좀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또 그리고 보건과 같은 우리가 비교과 교과 같은 경우는 비교수 교과와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들은 면접 시험만 치릅니다. 100점 만점으로.
그래서 그런 이제 제도적인 면을 여러분들이 조금 인식해 주는 것도 우리가 좀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게 각 시도별로 이제 2차 시험의 경향이 조금씩 배점이라든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 보시면 효과적인 것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실기와 실습에 대한 것들도 쭉 정리를 해놔서 여러분들이 여러 지역별로 우리가 이 좀 비교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관식 논술과 객관식 문제의 우리가 차이점 정도인데 요거는 제가 작년에 그 문제의 경향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논술형 문제가 가지는 특징을 좀 정리를 하도록 하는데 이 경향이 좀 더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경우인데 우리가 이 이제 교육학 논술이라는 것은 교육학 지식도 필요하고 논술의 작성 능력도 필요한 거죠. 저는 이것을 한 50대 5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학 지식만 있다고 해가지고 논술을 잘 쓸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논술을 잘 쓴다고 해서 지식이 없는 상태 같으면 제대로 된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학 지식도 중요하고 논술력도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비중을 50대 50으로 주고 싶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논술의 실제 작성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좀 해 나가시다 보면 아 이걸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런 것은 좀 첨삭지도도 좀 받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쓰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피드백을 조금 더 해야지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학 지식도 피드백이 필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논술에 대한 작성 방법도 피드백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드백이 없는 논술 시험은 적절하게 우리가 대응해 나가기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논술에 어떻게 우리가 해나가면 우리가 좀 도움이 되느냐 배는 어떻게 할 거냐 교재 참고는 어떻게 할 거냐 문제 파악은 어떻게 할 거냐 문단은 어떻게 할 거냐 서론 본론 결론은 어떻게 쓸 것이냐 라고 하는 건데 그리고 요거는 이제 문장에 대한 글쓰기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논술 시험은 우리가 키워드와 그 키워드의 해설에 의해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장을 짧게 쓰라 이걸 우리가 보통 간결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 간결문체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 논술의 진입이다. 그리고 수레를 짧게 쓰라 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말할 때는 이러지 않습니까? 아 그것이 좀 그런 것 같기도 한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아 저는 그것을 그렇게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길게 조금 느리는 성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 논술 시험에서는 그렇게 하면은 곤란합니다. 맞습니다. 갑니다. 주장했다.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주장했다. 강조했다. 이런 식으로 수로를 딱딱 끊어줘야지 채점에 유리한 이 점수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접속 부사를 우리가 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런데, 과연, 따라서, 물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접속부사를 너무 많이 이으면은 이게 좀 이제 수준 낮은 논술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빼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겉의 있는 무엇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적절하게 우리가 좀, 사용해 줘라는 건데, 이게 우리말의 가장 큰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일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깔끔한, 이제 문장과 논술을 쓰시려고 하면,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해 주는 것이 좋다. 저는 이제 우리가 요즘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영상의 시대 아닙니까?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또는 또는 이제 그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유튜브라든지 뭐 이런 경우를 보면은 영상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영상의 시대이기 때문에 텍스트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글쓰기가.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 보면은 왜 이 블로그 중에서
뭐글 써서 올린다든지 그다음에 그 브런치라든지 여러분들 이런 걸 보시면은 이게 영상도 중요하지만 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글을 쓴다. 좋은 글에서 자기 주장을 우리가 실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경우는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품위를 높이고 삶의 어떤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논술 공부를 통해 가지고 시험에 효과적인 점수를 받는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서는 앞으로의 삶에서 글 쓰는 삶을 한번 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임용시험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이런 말씀을 좀 많이 드립니다. 우리가 임용시험은 우리 스스로를 개혁하지 않으면, 혁신하지 않으면, 이노베이션하지 않으면 시험 준비가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시험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좀 혁신시키시고 또 학교 현장에 나아가서 학생이라든지 학교를 좀 새로운 어떤 미래적 교육으로 나아가는 혁신의 길을 그걸 통해 가지고 사회가 좀더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임용시험을 좀 단순한 어떤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교사라는 직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러한 길을 나아간다라고 하면은 아마 시험 공부를 통해서 뚜렷한 어떤 삶의 목표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이제 내용이고, 여기는 이제 뭐 공부하는 방법들을 제가 쭉좀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조금 해 나가시면서 좀 도움이 되고, 또 량진 공부의 어떤 장단점, 네, 이런 것들도 제가 좀 적어 놓고, 합격 수기도 요게 지금 짧게, 페이지가 많이 이제 실기가 좀 힘들어서 짧게 한두 편 정도 실었습니다만, 여러분들 그제 다음 카페에 들어가시면 합격 수기가 많이 있어서 참고로 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요게 기출문제 분석표를 하나 만들었는데, 작년도 시험을 우리가 보시면 온라인 수업 설계, 학교 교육과정 실행, 그다음에 자기평가, 의사결정, 이런 부분에서 이제 출제가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눈여겨봐 주셔야 될 것이 뭐냐면, 20년 시험과 21년 시험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앞에 있는 시험들과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바로 직접 그 차이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기 때문에 그쪽의 세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게 제가 기출 문제를 쭉 실어놨고 해설이나 해답 같은 것을 좀 달아놨기 때문에 언제든지 좀 복습을 하실 수, 좀 공부를 하실 수 있는데 아마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쭉 기출 문제를 실어놨으니까 한번 좀 보시면은 임용 시험의 경우가 어떻게 출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여러 편을 좀 실어놨기 때문에 참고를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20년 시험을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작년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20년에 우리가 시험을 치면은 21학년도 시험이고요. 그 다음에 19년도 우리가 시험을 치면은 20학년도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20학년도라고 되어 있다는 것은 결국은 19년 11월 23일에 본 시험입니다. 23일에 본 시험인데 이걸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요때부터 이제 변화가 조금 있는데 어떤 변화냐 하면은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그 브룸이라는 학자가 블룸이라는 학자가 지식의 수준을 지식과 이해와 적용과 분석과 종합과 평가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요거는
단순한 지식을 외우는 거고 그 지식에 대한 이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지식을 추상적이고 실질적 현상에 적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20년 이전의 시험들은 대부분이 뭐냐면 지식과 이해 수준에 머물렀던 겁니다. 지식과 이해 수준에 우리가 머물렀는데 올해 작년 2020년 시험부터는 이쪽의 비중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을 논술에서는 추론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논술의 추론 능력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순한 어떤 지식을 외우고 단순한 지식을 이해해가지고는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제법 많아지고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시험에 여러분들 제 기출문제, 20년도 그 기출문제 해설이 유튜브 상에 우리가 올라가 있을 때니까 한번 제가 참고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시험은 추론 능력으로 넘어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론에 대한 대비를 해주지 않으면 제대로 된 시험 점수를 얻을 수가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 한번 보시면은, 여기 한번 보시면은 이제 비꼬치케 우리가 지식론의 명칭이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뭐 이야기할 것도 없이 사회적 구성주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 지식에 대한 성격과 교사와 학생의 우리가 역할을 각각 한 가지씩 적어라라고 하는 건데 요게 이제 구성주의가 가지고 있는 교사, 구성주의가 가지고 있는 학생의 역할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요것도 살짝 응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추론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도 보시면 알다시피 토익 수업에서 우리가 가지는 장점과 단점을 우리가 각각 하나씩 써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지식의 부분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건데 이 조직의 방식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써라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추론 영역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위키를 활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두 가지를 적어라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추론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 문화를 개선하는 방안을 두 가지 써라라고 하는 것도 추론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네 문제 중에서 추론 능력이 다 출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21년도 그러니까 우리가 올 시험을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알다시피 김 교사가 언급하고 있는 자신의 기존의 관점에 우리가 장점과 단점을 하나씩 쓰라라고 하는 건데 요 부분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나이 이제 이 운영의 관점이라는 것은 많이들 다룹니다. 근데 그 관점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까지는 보통 잘 다루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추론 능력이라고 볼수 있고 그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된 관점에서 적합한 교육과정 운영 방식을 쓰라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일반 우리가 교육하고 우리가 지식의 부분에서는 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를 보시면 알다시피 이 평가를 수업에서 우리가 실용하는 방안 두 가지를 써라라고 하는 건데 이게 자기 평가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자기 평가를 어떻게 우리가 효과적으로 수업에서 실시할 것이냐라는 것을 쓰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세 번째 문제를 좀 보시면 알다시피 학생의 특성과 학습 환경에 우리가 구체적인 예를 각각 한 가지씩 적어라. 온라인 수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코로나 사태에서 벌어지는 온라인 수업이 나온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것을 우리가 고려해 줘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랬을 때 가지는 이제 구체적 티온 방안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 쓰라는 거. 그다음에 이 AB 안에서 가지는 의사결정에 우리가 단점 각각 한 가지씩 쓰라라고 하는 건데 요것까지는 우리가 좋은데 뒤에 보시면 알다시피 구체적 방안을 한 가지 적어라. 라고 하는 부분도 추론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2020년 시험과 2021년 시험이 각각 문제에서 전부 다 뭐를 담고 있습니까? 추론을 담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식을 단순하게 외우는 공부를 가지고는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에 대한 공부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의 공부를 가지고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 분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제 수강생이 이제 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자기 이제 친구를 데리고 내 강의를 이제 들으려고 가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아, 고평의 선생님, 그 모의고사는 그 초론 문제가 너무 많아서, 뭔 한 개 모의고사에 초론 문제를 두세 개씩 냈냐, 그래서 난 그렇게 시험에 출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난 고평의 선생님 강의를 들을 수가 없어. 난 다른 선생님 강의를 들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초론 문제를 실제적으로는 하루아침에 성립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1, 2월 달 이론 강의에서부터 3, 4, 5, 6월 달 그 이제 핵심 강의, 7, 8월 달 영역별 모의고사, 9, 10월 달에 그 이제 동형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 요런 이제 강의까지 끊임없이 우리가 추론을 이야기를 해줘야만이 여러분들이 추론에 대한 사고방식이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추론은 여러분들이 학교 교육에서 잘 안 배웠기 때문에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추론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런 시험을 만나도 우리 모의고사에서 안 다루어도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는 역량이 길러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든 기초적인 지식을 어떤 배경으로 해야 됩니다. 지식이 없이는 곤란한 거죠. 여기도 보다시피 스나이드의 어떤 모형 같은 경우에 지식이 없으면 전혀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자기평가라는 것도 그렇고 온라인 수업은 뭐 좀 그렇다 치더라도 밑에 있는 AB의 의사결정 모형과 같은 경우들은 전부 다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은 1차적으로 우리가 정복을 해야 될 영역이지만 그 지식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임용시험에 교육학의 부담을 덜어주시려고 하면은 추론 역량을 얼마나 키우느냐라는 것이 아마 핵심적인 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뭐 이런 시험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의문점을 갖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제 전화로 뭐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적절하게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어서 앞쪽 시작을 할 때 좀 자잘한 좀 실수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핵심을 좀 말씀드리면 작년 올해 교육학 논술 시험이 추론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었다. 네 문제씩 출제가 되었다. 그래서 지식의 공부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지식의 공부가 필요하지만 그 지식의 공부를 디딤돌로 해서 추론 능력을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추론은 사실은 함부로 공부를 하고 문제를 내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적중률도 높고 강의도 매끄럽고 라고 하는 제 강의를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효과적으로 임용시험에 교육학에 고득점을 맞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전공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여러 가지 좀 임용시험에 대한 좋은 팁을 제공해 주려고 준비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꼭 시청해 주시기를 감사합니다.